여러분 안녕하세요. 2021년도에 여러분을 합격으로 이끌어드릴 재산보험 강사 윤금옥입니다. 오늘 재산보험 강의 진행할 부분에 대해서 오리엔테이션 진행하려고 합니다.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강의 이끌어 나갈지 설명드리는 자리이니까 잘 들어보시고 강의하시는데 수강하시는데 도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제가 좀 깨알 포인트로 만들어 본게 있는데 좀 설명 좀 드리고 가려고요. 여기는 제가 이제 학원에 올때 지하철을 타고 오거든요. 여기가 바로 가산 디지털 단지역 5번 출구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제가 2021년도에 합격이라는 합격역으로 이끌어드리고자 정말 열심히 준비를 했거든요. 그리고 또 우리 가산 디지털 단지 여기 우리 학원 여기 1층으로선 환승역이잖아요. 그리고 좀 깨알 포인트를 한번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려고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그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는 여러분 이제 재산보험 인수TV에서 여러분과 함께 강의 진행을 하게 될 윤금옥이고요. 저는 현재 이제 강사이기 이전에 여러분 손해사정사로서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강의를 할때 아무래도 당연히 시험과 관련된 중요한 포인트는 물론이고 좀 실무적으로 도움 될 만한 부분들을 좀 현장감 있게 전달해 드릴 수 있다라는 그런 강점을 지니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여기 어떤 순서로 오리엔테이션 진행할지 주제를 먼저 크게 잡아봤고요. 첫 번째로는 이제 우리가 물론 재산보험 시험은 2005년도에 3종, 4종 손해사정사 자격증에서 처음 실시가 되었지만은, 신체 손해사정사로서 이제 그 2014년도에 처음 재산보험이 출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1회 신체 손해사정사 시험부터 바로 직전 연도 20년도까지 출제가 어떻게 어느 파트에서 많이 출제가 되었는지를 먼저 살펴보고요. 그리고 최근에 바로 20년도 기준으로 해서 최근 한 3개년 정도에 어떻게 출제가 되고 있는지 그 경향, 그리고 그거에 따른 대비 요령을 같이 살펴보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강의 어떻게 진행할지, 여러분께 어떻게 많은 도움을 드릴지, 강의를 어떻게 좀 최대 극대화해서 여러분께 강의 효과를 드릴 수 있을지를 같이 한번 말씀드리는 그런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자, 일단은 요거는 그동안에 총 14년도부터 20년도까지의 주제별로 출제 비율이 어떠한지를 좀 크게 그림으로 한번 표현을 해봤는데요.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일단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거세 가지가 눈에 딱 보이실 거예요. 첫 번째로 개론 파트입니다. 개론 파트. 요거는 쉽게 표현하면 우리 표준 약관 파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질병상해보험 이제 표준 약관 파트 30%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죠. 그리고 그 다음이 바로 후유장애 파트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실손보험 파트죠. 이세 가지 파트는 2014년도부터 2020년도까지 단한 번도 빠짐없이 매번 출제가 되던 파트예요. 여러분 그래서 선택과 집중을 하실 때, 공부를 하실 때 물론 이제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도 빠짐없이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정독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합격이 목표잖아요. 학자가 되고자 공부하는 거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선택과 집중을 해서 정말 시험에 자주 나오고 중요한 부분들을 우선적으로 공부하시는 전략이 필요해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처럼 표준 약관, 그리고 후유장애, 실손, 이세 가지 파트는 항상 우선적으로 집중해서 보셔야 하는 부분이다. 이것만 봐도 충분히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나머지 이제 뭐 상해라든지 질병보험 파트, 이것도 약간의 비중이 있긴 하지만 사실상 단독으로 출제되기보다는 최근에는 예를 들어서 뭐 후유장애 혹은 표준약관 문제 이런 문제에 그냥 약간 곁다리식으로 이론 정도만 확인하면 되는 정도로 문제가 출제되고 있어요. 한마디로 상해랑 질병보험은 단독으로는 출제가 잘 되지 않고 있는데 그 이유는 제 생각에는 아무래도 이 상해랑 질병보험 파트가 표준약관이 없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워낙 특약도 다양하고 그리고 또 이제 그 보험사마다 특약이 많이 상이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약간 공통의 문제를 출제하기에는 워낙 분쟁 요지가 많아서 그렇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다만 뭔가 최근에 사회적으로 혹은 보험업계에서 이슈가 되었던 그런 부분들은 출제가 되기도 하니까 같이 이제 강의 시간 중에 중요한 부분은 좀 추가적으로 좀 같이 짚어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자, 이제 그 표를 이렇게 배점별로 좀 나눠본 건데요. 자, 보시면 아시겠지만 먼저 가장 최근 걸좀 볼게요. 최근에 보시면 이제 과거에 표준약관에서 출제되던 비중에 비해서 최근에 표준약관 파트의 출제 비율이 매우 높아진 것을 알수 있어요. 이것은 어떤 걸 의미하느냐? 기본을 무시해서는 절대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없다.
올해 2020년도에 사실상 저희가 이제 같이 수강한 분들께 이제 2020년도 같이 공부한 분들은 느끼셨겠지만 제가 사실상 올해 시험이 굉장히 고난이도로 나올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매우 어렵게 공부를 시켰습니다. 스파르타식으로. 그런데 사실 올해 시험은 생각보다 매우 무난하게 나왔어요. 그리고 기본적인 것을 몰라서는 절대 쓸 수 없는 문제. 다만 기본에 충실했다면 그동안 내가 정말 부족했다고 공부 과정 중에 많이 느꼈더라도 충분히 답안지를 잘 써낼 수 있을 만큼의 시험 문제의 난이도로 나왔습니다. 사실상 제 입장에서는 좀 아쉬웠어요. 조금 약간 난이도가 높아서 오히려 열심히 하신 분들이 조금 더 좋은 결과를 얻었으면 했는데 난이도가 좀 비교적으로 낮게 출제되는 바람에 조금 허탈감을 느끼셨던 분도 있고 오히려 약간의 실수 때문에 지금도 매우 걱정하시는 분들이 사실은 많아요. 그렇지만 어쨌든 강조하고 싶은 것은 시험의 난이도가 높던지 낮던지 간에 어쨌든 기본에 충실히 공부해온 분이라면 흔들리지 않는다. 항상 강조란 부분이니까요. 효진약관 파트는 정말 약술은 외워지지 않아서 나는 정말 사례에 집중하겠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큰일이고요. 반드시 기본적인 약관 파트는 항상 완벽하게 준비해서 실수가 없도록 해야겠다라고 준비해야 되는 부분이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좀 강조를 합니다. 뭐 나온 상해본 파트 같은 경우는 사실상 최근에 자 17, 18년도, 19년도까지는 뭐 출제가 거의 안 되고 있는 추세였다가 요번에 이제 2020년도에 출제가 되었는데 요 부분 같은 경우는 이제 단독으로 상해보험 파트로 출제된 것은 아니고요.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표준약관 문제에 플러스 특약 부분, 최근에 이슈되었던 뭐 휴일 재해 사망의 적용 시점과 같이 최근에 이슈되었던 부분이 반영이 돼서 이렇게 중간에 이렇게 뭔가 표준약관과 혼합해서 나오는 형태의 문제로 출제가 되었었고요. 그리고 질병보험 같은 경우는 최근 19년, 20년도에는 출제가 전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상 매우 중요하고 실무상으로는 이제 다룰 만한 주제가 굉장히 많은 게 질병보험 파트이기도 한데 사실 최근에 나오지 않는 이유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워낙 약관이 다양하고 이제 공통의 뭔가 그 표준화된 약관이 없다 보니까 그래서 좀 출제가 되지 않고 있지 않나라는 좀 추측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전혀 앞으로 공부할 때 그렇다고 해서 질병보험을 전혀 간과해야 되냐 또 그건 아니에요. 역시나 강의하면서 중요한 부분들은 따로 짚어드릴 할 겁니다. 그리고 후유장애랑 실손 파트 뭐 이 부분은 너무 뭐 말씀 따로 드리지 않아도 매우 중요한 파트이고 사례를 가장 좀 극대화해서 접목시킬 수 있는 파트이기도 하고 실제로 많은 연습이 필요하기도 한 파트이기도 합니다. 뭐 여러분들 재산보험 과목 공부하시면서 느끼셨겠지만 물론 처음 공부하는 분들도 있으시겠지만요. 사실 공부할 때는 그냥 뭐 다른 뭐 자동차 보험이나 근제보험처럼 뭔가 굉장히 고도의 법률적인 지식을 요구하거나 다양한 판례가 있거나 그런 건 아니어서 사실 그냥 단순히 암기 과목으로 인식이 되기도 해요. 그렇지만 산보험은 공부량이 가장 필요한 과목이다라는 것을 그동안 공부하셨던 분들, 유예생분들, 합격자분들 공통으로 입을 바라고 있습니다. 그만큼 많은 시간이 필요하고 굉장히 열심히 하셔야 되는 과목 중에 하나예요. 물론 다른 것도 마찬가지겠지만 산보험은 좀 그런 특성이 있습니다. 공부량이 그만큼 좀 방대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간병보험은 사실 뭐 거의 최근에 출제가 되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간병보험은 저도 강의를 할 때 그냥 가장 강의 말미에 중요 포인트 위주로 짚어드리는 형태로 그냥 그것만 딱 그냥 집중해서 보면은 더 이상 보지 않아도 될 정도의 그냥 간략하게 양을 정리해서 드릴 거니까 간병보험은 그냥 크게 집중해서 보실 필요는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최근에 뭔가 치매보험 약관 개정도 있고 해서 그런 중요한 부분 위주로 안 그래도 한 번씩 정리해 드리려고 하니까 이 부분은 그냥 크게 신경 쓰지는 않아도 되는 파트이다. 중요 포인트는 그래서 강조 드리고 있죠. 표준약관, 다음 장애, 실손. 항상 이 세 파트는 우선적으로 공부하셔야 된다는 거 명심하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한번 우리 최근에 출제 경향 한 3개 년도 거를 같이 한번 볼 거예요. 한번 요거 보면서 앞으로 이제 시험 전략도 세우고 여러분 기출문제도 풀어보실 거잖아요. 한번 보면서 한번 같이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장 최근 2020년도예요. 아까 말씀드렸죠. 2020년도 시험은 뭐 코로나 등 여러 가지 사태로 인해서 시험이 굉장히 지연되고 늦어졌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이번 시험은 역대급으로 어려울 것이다라고 굉장히 예상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그 예상이 완전 빗나갔죠?
굉장히 기본적인 문제들 위주로 많이 구성이 되었어요. 그래서 같이 공부하셨던 분들은 그나마 제가 좀 한숨 다행이었던 것은 엄청 어렵게 공부했더니 시험이 생각보다는 쉽게 느껴졌다라고 얘기해 주신 분들이 많았어요. 한번 출제 경향을 한번 볼게요. 2020년도에는 표준약과 약술 비중이 얼마였어요? 35점이었죠. 100점 만점에 35%면 비중이 굉장히 높은 겁니다. 그리고 보셔서 아시겠지만 표준약관 파트에서 35점 중에 각각의 표준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단순히 그냥 기술하도록 여러 가지 주제를 쪼개서 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심사위원들이 뭔가 좀 채점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그렇게 문제를 냈나 싶을 정도로 각각의 주제별로 쪼개서 35점 배점을 맞췄고요. 그리고 또 특이한 것은 사실상 시험이 물론 여러 해 치러지긴 했지만 중요한 주제임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출제되지 않았던 주제들이 사실은 아직 많이 남아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 기출되었던 내용들이 또 출제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2020년도에. 대표적으로 예를 들자면 고지 위반의 해지권 제한 사유. 매우 물론 실무에서 중요한 내용이긴 하지만 그동안 몇 번 반복적으로 출제가 됐던 부분인데 또 출제가 그대로 되었고요. 그리고 이거 역시나 최근 5개년도 시험 안에 들어있던 주제였거든요. 그 보험금 지급에 있어서 30영업일의 예외 사유. 이것도 똑같이 그대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사기에 의한 계약도 이것도 물론 나온 지 한 5년이 약간 경과된 사안이어서 재출제 가능성이 있어서 A급 주제라고 말씀드렸지만 어쨌든 예상대로 이 주제도 그냥 단순히 약수라는 문제로 그렇게 출제가 되었어요. 이런 것처럼 기존에 출제되었던 내용이 재출제되는 경향. 그렇기 때문에 기출 여러분들 막 공부하다가 보면 약간 유령이 생겨요. 그래서 뭐 최근 기출 문제를 보고 뭐 3년 이내에 나왔던 것은 아예 그냥 패스를 해버린다든지 그런 식으로 스스로 또 요령껏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말씀드렸죠. 출제된 게 반복적으로 재출제되고 있고 실무에서 중요한 주제는 언제든 다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뭐 너무 공부할 때는 약간은 무대포로 중요한 거는 물론 이제 요령을 피워야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런 것 등은 강사로서 역할을 해드릴 테니까 공부할 때는 그래도 여러분 최소한 중요한 기본적인 것은 반복적으로 학습하는 그런 습관이 필요하다라는 거 다시 한번 좀 강조를 하고 싶어요. 그리고 두 번째 후유장애. 후유장애 파트 같은 경우도 이제 비교적 난이도가 뭐 상중하 중에서 약간 중정도입니다. 중정도. 그렇다고 중에서 상에 가깝다라기보다는 약간 하에 가까운 쪽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계산 문제는 당연히 기본적인 거고요. 그리고 괄호 채우기 형태로 후유장애 문제가 같이 출제가 되었어요. 그래서 뭐 기왕장애 여부라든지 고도 후유장애가 쟁점이 되었던 문제였었고 사실상 이제 공부하면서 여러분께 말씀드렸던 게 예를 들어 실무적으로 너무 이슈가 되거나 혹은 실무에서도 뭔가 분쟁이 있거나 아니면 대부분의 판례가 일정하지 않거나 이런 것 등은 사실상 시험 문제에서 다뤄지기는 쉽지 않다라고 설명을 드렸었어요. 그런데 요번에 이제 고도 후유장애 계산하는 방식이 있어서 약간의 이제 이견 차이가 있을 만한 내용이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참 시험이 어떻게 출제될지는 정말 예측이 쉽지 않다는 걸 이번에 다시 한번 느꼈고요. 그래서 조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기본에 충실하되 많은 연습이 필요한 파트가 또 장애랑 실손 파트이기도 하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 실손보험 파트에서는 여기서 이제 그 질병 입원 일당 질병보험 파트가 단독은 아니지만은 요 간단하게 질병보험 파트에서 질병 입원 일당을 계산하는 그런 문제가 출제가 되었었고요. 그리고 요지 그 채점의 용이성을 위해서 이제 입원 기간이 쭉 주어지고 각각의 입원 기간을 5점씩 배점을 했더라고요. 각 5점씩. 한마디로 이제 요 입원 기간별로 배점을 따로 해서 좀 채점이 용이하게끔 그렇게 출제를 한 것 같습니다. 체감적인 난이도는 전체적으로 작년에 비해서는 좀 하락을 한 것 같아요. 왜냐면 작년에는 이제 실손 의료보험 파트가 그동안에 한 번도 출제되지 않았던 자, 이 다수계약 비례보상 문제가 작년에 최초로 나왔었거든요. 요것 때문에 아마 매우 좀 체감 난이도가 높았던 걸로 생각이 드는데 작년에 비해서는 이제 이런 거에 많이 익숙해지신 수험생들이 공부 방식도 좀 많이 달라지고 그동안에 출제 경향에 맞춰서 공부를 많이 해오셔서 그런지 올해는 요거에 비해서는 좀 체감 난이도가 낮았던 것으로 좀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한번 19년도, 18년도 것도 한번 출제 경향을 보면 먼저 19년도 같은 경우도 역시나 기출되었던 내용 재출제. 그때 납입 최고하고 부활 준용조항에 대해서 출제가 되었었고요. 그리고
통합형 사례 문제라고 표시가 되고 있는데 이것은 그런 거죠. 약소하고 계산이 혼합된 형태. 그러니까 계약 후 알릴 의무 위반 관련된 약술 문제가 나오면서 비례 보상을 삭감을 적용하는 그런 뭔가 통합형으로 전체적인 내용을 알고 있어야만 풀수 있는 그런 통합형 사례 문제가 출제되는 경향을 보이고요. 그리고 항상 중요하게 강조하는 거. 약관이 개정되면 개정 약관 같은 경우는 항상 A급 주제입니다. 개정 약관은 이 개정 약관의 취지 등을 보면 그만큼 그간에 실무적으로 뭐 해석적으로 문제가 되어 왔고 분쟁이 되어 왔어서 이제 약관의 개정을 통해서 그런 분쟁이라든지 그런 것 등을 해소하고자 약관의 개정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개정된 약관의 내용들은 대부분은 A급 주제입니다. 꼭 항상 민감하게 알아두셔야 되는 부분 중에 하나이고요. 그리고 장애는 역시 20년도나 19년도나 조금 비슷한 형태로 출제가 되고 있는데, 이때도 이제 계산, 그리고 약술, 또 괄호 채우기. 이렇게 다양한 방법으로 출제가 되고 있고, 역시나, 개정장애 분류표가 2018년도 4월에 굉장히 장기간 사용이 됐던 장애 분류표가 이때 개정이 됐잖아요. 근데 아직도 사실은 개정 장애 내용 중에서 반영되지 않은 게 많기 때문에, 향후 2021년도에도 이제 이런 부분들, 아직 출제되지 않은 개정 장애 사항은 조금 더 중점적으로 다루어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개정상 반영한 이런 사례형 통합 문제로 역시 장애도 출제가 되었었고, 자, 그리고 이 19년도에 가장 큰 이슈였던 건 바로 이거예요. 우울증 자살 시도에 관한 면부점 여부 판단. 이런 건 사실상 2019년도에 거의 산범에서는 최초로 시도된 문제 형태가 아닌가 합니다. 그간에는 사실 산보험이라는 것은 판례라든지 그리고 실무적으로 이슈화됐던 것과는 약간 거리가 먼것 같은 그런 과목이었어요. 그래서 이런 건 전혀 대비가 안돼 있었던 거죠. 근데 사실상 그 문제를 기출문제를 나중에 들여다보면 출제자의 의도가 충분히 파악되는 어떻게 보면 단순한 문제였어요. 정신질환에 있어서 심신상실 상태 여부를 판단을 하고 그에 따라 면부청 여부를 결정하면 되는 문제. 거기에 약간의 고지의무 위반 사항에 관련된 것을 가미시킨 그런 문제였는데, 이제 아무래도 이제 이런 부분들이 그동안 출제되었던 문제 형태가 아니다 보니 사람이 멘붕에 빠지는 거죠. 연습해보지 않았던 것이 갑자기 나오니까. 이성을 잃고 아는 것도 쓰지 못하게 되는 그런 현상이 발생됐던 게 바로 이런 문제였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문제는 언제든지 출제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사례 문제도 충분히 연습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실소는 말씀드린 것처럼 다수 계약 비례 보상, 문제가 출제가 되었었고, 19년도의 출제 특징은 이때는 약관, 장애, 실손. 아까 강조했던 그세 파트, 딱 여기서만 문제가 나왔습니다. 상해랑 질병은 문제가 출제가 전혀 되지 않았고, 딱이세 파트에 편중돼서 출제가 되었다. 그게 굉장히 큰 특징이었어요. 그리고 18년도 같은 경우는 이제 가장 최근 3개년 중에 가장 가장 오래된, 부분인데, 이때는 조금 골고루, 파트는 골고루 출제가 되었었고, 이때도 상당히 난이도가 평이했어요. 근데 이제 여러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제 굉장히 아직 지금 제가 요트 촬영하는 시점이 요번에 합격자 발표가 나기 전이다 보니까 이번 뭐 평균 점수라든지 여러분의 커트라인이라든지 이런 게 아직 확인이 안 되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이제 좀 시험 보신 분들이 이제 스스로 그 뭔가 예측을 하실 때 이번에 시험이 매우 평이했기 때문에 굉장히 커트라인이 높게 나오는 것 아니냐, 한 치의 실수도 응답되지 않는 것이 아니냐, 굉장히 걱정들을 많이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18년도에 출제가 매우 평이하게, 19년도에 비해 매우 평이하게 됐음에도 불구하고 이때보다 이때 최저점이 더 높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실 그 점수 커트라인 등은 미리 사실 예상할 수 없는 것이고, 문제가 어렵든 쉽든 이런 부분들은 참 예측대로 되진 않는 것 같아요. 쉬웠다 하더라도 거기서 반드시 실수는 생기는 것이고, 어려웠다 하더라도 어려운 만큼 또 풀어내는 분들이 있는 거기 때문에 이제 시험 본 이후에 뭔가 여러 가지 좀 불필요한 추측은 조금 오히려 삼가는 것이 좋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어쨌든 시험 난이도는 여러분 우리가 미리 예측할 수 있다고 예측도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반복적으로 강조하는 것은 우리는 그냥 기본에 충실하게, 꾸준하게 하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럼 우리 지금까지 최근 3개년의
출제 경향을 통해서 이제 앞으로 21년도에 어떻게 공부를 하면 좋을지 합격 전략을 같이 좀 세워봐야 되는데요. 계속 강조하고 너무 당연한 거고 정말 귀에 딱지가 않도록 강조하는 부분입니다. 기본 이론을 충분하게 충실하게 습득을 해야 된다. 무엇보다도 자 표준약관, 표준약관 주요 내용은 확실하게 암기를 해야 되는데 특히나 항상 개정된 것, 21년도에도 개정 사항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이번 교재에 반영을 했으니까 그 교재에 같이 저희 기본 강의하면서 개정 사항에 대해서 한번 다시 그때그때 짚어드리려고 하고요. 그리고 또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출제가 되지 않은 것들이 꽤 많이 남아 있습니다. 출제된 거는 당연히 항상 A급으로 확률이 높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반드시 암기를 해 놓고 가야겠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아까도 설명드린 것처럼 다른 2차 과목에 비해서 공부할 때는 쉽게 느껴져요. 그러니까 이게 막 말씀드렸죠. 법이 막 많이 나오는 것도 아니고 판례가 많이 나오는 것도 아니고 사례가 뭐 다른 것처럼 굉장히 난이도가 높아 보이지도 않지만 사실상 막상 시험 보고 나서 점수를 받아보면 가장 점수가 낮게 나오는 과목 중 하나가 3번 과목. 그리고 이 3번 때문에 꽈락했다는 분이 그렇게 많습니다, 여러분. 그만큼 체감 난이도가 낮지만 필요 공부량은 결코 낮지 않다. 공부량은 정말 최고이다. 꽈락을 주의해야 되는 과목이다. 너무 겁을 들였나요? 그리고 계산 문제만 집중해서 이런 개념 정도에 소홀하면 그러면 절대 좋은 점수 받을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계산 문제랑 약술은 정말 골고루 하셔야 돼요. 이번에 안 그래도 시험 보신 분들 중에서 이번에 약술 비중이 높았잖아요. 3번뿐만이 아니라 다른 과목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굉장히 특이하게 시험 출제 경향이 약간 과거로 돌아간 느낌이었어요. 그렇지만 오히려 기본에 충실했던 분들은 좀 좋은 결과를 얻지 않았을까라는 예상을 합니다. 그만큼 항상 최근 출제 경향 이렇다라고 해서 너무 거기만 집중하시면 안 되고 항상 기본은 잊지 말아야 된다라는 게 강조하고 싶은 내용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기출문제를 잘 분석을 하셔야 돼요. 기출문제 그래서 제 교재에서는 대부분의 최근 기출문제를 이제 모범 답안까지 같이 이슈를 실어 드렸어요. 그래서 기본 이론이 습득되지 않은 상태에서 무조건적으로 기출문제 풀어보는 것은 권유드리지 않고요. 어느 정도 기본 이론이 습득이 되고 이론 정립이 되었을 때는 이제 교재에 나온 이제 기출문제를 한 번씩 분석을 해서 이런 정도로 최근 출제가 되고 있구나. 이런 것 등이 시험에 중요하게 나왔었구나. 라는 것 등을 한 번씩 이제 익히는 연습이 필요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역시 장애랑 실손. 이 문제는 빠짐없이 표준약관까지 출제가 빠짐없이 되고 있으니까 반복적인 연습이 꼭 필요하다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 파트별 집중 공략이 필요합니다. 높은 비중으로 매년 빠짐없이 출제되는 또 세 파트 요거는 꼭 우선적으로 공부하실 때 반드시 물론 교재 순서대로 일단은 처음에 강의 진행할 때는 공부하시되 요 세 파트는 조금 더 집중적으로 조금 더 반복적으로 지속적으로 해나가셔야 되는 그런 파트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답안지 작성을 해보는 연습을 해야 되는데 이제 이게 또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점점 조금씩 해나가셔야 되는 부분이에요. 왜냐면 막판에 닥쳐서 하려면은 이게 매우 어렵습니다. 답안지 작성, 왜냐면 우리 시험은 1차 시험이 객관식이지만 2차는 시험지 10장을 던져주고 10장을 100분 이내에 채워야 되는 시험이에요. 근데 그러한 시험에서 여러분 답안지 작성 요령이 제대로 습득되어 있지 않으면 정말 당황할 수밖에 없고 논리적으로 내가 아는 걸 그대로 표현을 하기가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각자만의 스타일로 물론 기본적인 틀은 강사인 제가 잡아드리겠지만 각자만의 스타일로 꾸준하게 반복적으로 매일매일 조금씩이라도 해보는 연습이 필요할 겁니다. 그리고 그냥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저는 불필요하게 사족을 막 붙이는 그런 답안 스타일보다도 그냥 목차, 정확히 목차를 잡고 그 목차에 맞춰서 필요한 내용만을 간략하게 쓰는 답안을 좋아해요. 물론 저만 그럴까요? 주저리주저리 쓸데없는 말 100번 써봤자 큰 소용이 없습니다, 여러분. 10장 채우는 거에서 너무 집중하지 마세요. 10장 채운다고 해서 무조건 합격하는 것도 아니고요. 10장 못 채운다고 불합격하는 거 절대 아니거든요, 여러분. 얼만큼 내가 답안지 아는 것을 출제자의 의도에 맞춰서 정확하게 써내는지가 중요한 거니까 답안지 매수에 집착하지 말자. 10점짜리 문제라고 한 장 무조건 꽉 채워야 된다.
이거에 정말 너무 매달리다 보면은 2번, 3번 문제를 제대로 풀어낼 수 없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반드시 이제 배점을 보고 그 배점에 맞춰 중요한 내용을 정확하게 써 나가는 그런 연습을 꾸준히 같이 해볼 수 있도록 할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오늘 제 강의를 어떻게 진행할 거고 여러분들께 어떻게 좀더 도움을 드릴 수 있을지에 대해서 좀 자랑을 해보려고 해요. 일단은 교재는 여러분 공부하시기 용이하게끔 일단은 불필요한 내용들은 최대한 빼려고 했고요. 꼭 반드시 필요한 내용. 특히나 저는 일단 표준약관 같은 경우는 표준약관의 문구를 웬만해서는 훼손하지 않고 그대로 인용하려고 애썼습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약관 문구가 사실 매우 어려워요. 약관을 그냥 들여다보면 이게 정말 우리말인데 우리말이 맞나 싶을 정도로 이해가 어렵고 반복적으로 읽어봐도 좀 이해가 안 되는 그런 것들이 많은데 어쨌든 간에 우리는 약관을 항상 봐야 되는 직업이잖아요. 어쩔 수 없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약관의 문구를 최대한 훼손하지 않고 그대로 담기 위해서 노력을 했고요. 그리고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이제 2005년도 이제 삼보험 4종 손해사정사 시험에 3범에 출제되던 최초 시기부터 최근까지 기출문제를 그래도 웬만큼은 다방까지. 단순한 약술 같은 경우는 어차피 교재 안에 그 내용이 있으니까 상관이 없겠지만 이제 이런 사례 문제 같은 경우는 답안이 그래도 필요하다라고 판단이 되어서 이제 기출 문제를 어느 정도는 풀어보고 직접 한번 답안을 보고 여러분이 체크해 보실 수 있게끔 그런 기출 문제를 반영하고 풀이 과정까지 같이 명시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요 부분, 요두 가지는 정말 저만 할수 있는 저만의 특장점이라고 좀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현재 이제 강의가 물론 여러분들한테는 더 중요한 제가 강사로서 입장이지만 제 원래 본업이 손해사정사잖아요, 여러분. 현재 굉장히 활발하게 현장 활동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최근에 반영되는 이슈라든지 현장에서 보험업계에서 뭐가 이슈가 되고 있는지 그런 것 등에 대해 매우 민감하게 반응을 하고 항상 굉장히 열심히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이제 이런 제 실무 경험을 통해서 조금 더 강의를 그래도 재밌고 그리고 쉽게 이해할 수 있게끔 도와드릴 수 있고 또 강의로서 끝이 아니라 여러분이 나중에 정말 현장에서 업무를 하실 때도 좀 멘토 역할을 해드릴 수 있는 이제 그런 정도의 열심히 실무를 쌓고 있다. 실무 경험을 쌓고 있다. 이제 그런 얘기를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작년에 제가 직접 운영을 해서 효과를 봤던 시스템이에요. 이제 1대1 멘토 시스템이라고 여기 써놨는데, 이제 밴드 운영을 작년에 최초 시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같이 공부하신 분들의 만족도가 높았고, 효과가 있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물론 이번에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저도 굉장히 떨면서 기다리고 있는데, 가장 힘들어 하시는 분, 여러분. 공부하다 보면은, 이게 뭐 스터디 그룹이 있을 수도 있고 그리고 물론 혼자 공부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고 또 학원에 직접 나와서 공부하시는 분들 또는 인터넷으로만 내가 지방에 살고 있어서 혹은 여러 가지 사유로 뭐 직장인이라서 굉장히 다양한 사유로 인해서 정말 직접 학원에 못 오거나 혼자 공부하거나 이런 상황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근데 혼자 공부하다가 정말 풀리지 않는 문제가 생기면 정말 답답하잖아요. 그리고 그때마다 일일이 게시판에 글을 공개적으로 올리자니 부끄럽습니다. 이걸 누군가 고대 질문을 공개적으로 보고 이런 것도 몰라? 라고 할까봐 부끄러운 경우도 생깁니다. 그래서 그거를 쌓아두다 보면은 참그 뒤로 진도가 안 나갈 때가 많아요, 여러분.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일단은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제 개인적인 휴대폰 번호를 공개할 예정이에요. 당연히 밴드도 개설을 다시 할 거고요. 그래서 여러분이 혹시라도 공부하다가 문의사항이 발생이 됐을 때좀 다양한 방법으로 문제 해결을 해드릴 수 있게끔 역시 저의 시간을 또 올해도 많이 투자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이제 개별적으로 여러분들이 공부하시는 데서 어려운 부분들을 개별적인 케어를 통해서 SNS, 뭐 밴드 또는 채팅, 혹은 이제 뭐 카카오톡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실 수 있게끔 오픈을 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이제 요 부분이 사실 작년에 가장 효과를 많이 봤던 부분이에요. 물론 정규적인 강의를 통한 것도 있었지만은 사실 이 밴드의 매일 학습을 통해서 정말 실력 향상이 제 눈에도 보일 정도로 많이 눈에 띄도록 좋아진 분들을 정말 많이 경험을 했습니다. 제 장담하건대 올해 굉장히 모두 결과도 좋을 거라고 제가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정말 매일 저는 제가 11월 기본 강의를 하면서부터 그리고 작년 시험 9월 26일 날 시험을 보기까지 거의 시험 직전까지 정말
정말 매일매일 하루도 빠지지 않고 매일 문제를 올려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문제를 밴드 가입 시기부터 정말 매일매일 함께 해주셨던 분들 같은 경우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눈에 띌 정도로 실력 향상이 보였습니다. 그래서 일단 제가 한번 그걸 먼저 보여드릴게요. 자, 이게 실제로 밴드 운영했던 부분인데요. 자, 이렇게 문제를 출제드렸어요. 그리고 이제 여기 보시면 이게 실제로 제가 매일 문제에서 출제를 했던 그런 문제이고 이런 것 등을 사실상 이제 밴드 인원 중에서 그래도 한 절반 정도 이상이 항상 확인을 해주셨어요. 밴드 가입 인원이 300명 조금 넘게 있었는데 그래도 한 절반 이상의 분들이 확인을 해주셨어요. 그리고 여기에 댓글을 달아주신 분들은 자 86개 댓글을 달렸습니다. 이건 뭐냐? 자, 이 문제를 출제를 해드리면 이제 이 문제를 보시고 제가 모범 답안을 올려드리기 전에 답안을 쓰시는 거예요. 각자 스타일로 답안을 써보시는 겁니다. 자, 그렇다고 86명이 답안을 쓰신 건 아닙니다. 문제가 상당히 좀 양이 많아 보이잖아요. 한 문제로 한 두세 장가량의 답안이 나옵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이런 과정을 매일 같이 겪으신 분들이 많았어요. 그분들은 말씀드렸죠. 실력 향상이 안 될 수가 없습니다. 매일매일 제가 파트별로 다양한 주제로 출제를 해드리고 여기에 따라서 답안을 달아주시고 답안을 달아주시면 제가 틀린 분을 체크해드리고 이런 과정을 굉장히 장기적으로 몇 개월간 반복을 하게 되면 여러분 당연히 실력 향상은 될 수밖에 없겠죠. 답안 쓰는 작성은 물론이고 그만큼 익숙해지는 부분들 반복되는 부분들이 있을 거기 때문에 실력 향상은 반드시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거는 그리고 제가 본인께 동의를 구하지 않고 올렸는데 실제로 개인 채팅 내용이에요. 이렇게 질문을 해주시면 정말 성실하게 제가 시간이 허락되는 한 정말 성실하게 답변을 잘 해드리고 있으니까 많이들 적극적으로 이제 활용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 기본 이론 시작할 거잖아요. 곧 기본 이론 같은 경우는 기본 교재 중심으로 기본 이론 습득에 집중하는 그런 시간을 가질 거고 그리고 이제 1, 2월 과정과 그 이후에 이제 문풀 과정이 있을 텐데 이때는 이제 기본 이론을 다시 한번 복습하는 과정이지만 이때는 1, 2월 과정에서는 제가 이제 기본 이론 습득하면서 이제 거기에 기본 이론을 습득하면서 거기에다 추가적으로 이제 시험 형태에 맞춰서 한마디로 시험 문제 예를 들자면 뭐 표준 약관의 어떠한 파트를 한마디로 약술 주제처럼 별도로 자료를 만들어 놓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통해서 과로 채우기 형태로 직접 같이 공부하면서 풀어나갈 수 있게끔 하는 그런 과정으로 준비를 할 예정이고 문제풀이는 이제 그동안 이제 제가 11월부터 다시 앞으로 밴드 운영을 하면서 이제 매일매일 반복적으로 또 여러분들의 학습할 부분들을 지도해드리고 또 밴드를 통해서 문제를 제공해드릴 건데 그런 것 등을 좀 잘 간추리고 정리해서 문제풀이 때 자료를 활용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이제 그 기존의 다른 방식과는 좀 다르게 저 같은 경우는 모든 전 과정을 약간은 연결되게끔 저는 지금 준비를 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공부를 중간부터 시작하신 분들은 첫 번째로는 방대한 양에 좀 많이 부담스러워하세요. 근데 저는 제 방식은 어쨌든 여러분 열심히 무대보로 최선을 다해서 끝까지 저랑 함께 하시는 분들께 정말 좋은 자료를 제공해드리고 앞으로 쭉 함께 가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방식은 좀 잘 따라와 주셨으면 좋겠고 여러분들께 절대 실망이 되거나 독이 되진 않을 겁니다. 그리고 그 이외에도 교재 수록되지 않은 판례나 분쟁례 또 개정사항 이런 것 등을 제가 항상 수시로 체크하고 다양하게 자료를 제공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모의고사에서는 당연히 개인별로 1대1 맞춤 첨삭 지도를 하는데 정말 최선을 다해서 개별적으로 힘들어하시고 좀 부족한 부분들을 정말 열심히 첨삭을 통해서 보완을 해드리려고 하고 있고요. 답안 작성을 어떻게 하면은 좀 더 구체적으로 잘 번져나갈 수 있을지도 꾸준하게 지도해드릴 예정입니다. 오늘 이제 오리엔테이션 강의를 준비를 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지금까지 오리엔테이션 통해서 향후 이제 어떻게 강의 선택할 때 많이 고민을 해소가 되셨는지 모르겠는데요. 어쨌든 전 여러분들을 위해서 그 2021년도 정말 합격으로 이끌어드릴 수 있게끔 끝까지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강의에서 다시 반갑게 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